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뭐뭐 하는 중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칠판이 지저분하네요. 죄송합니다. 이 정도까지 몰랐는데 되게 지저분하네요. 새 걸로 갈든지. 여담이었고요. 죄송합니다. 하는 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하는 중은 뭐뭐 하는 중은 다 아시죠? 뭐뭐 하는 중은 뜻이 뭐뭐 하는 뭐 동안 그런 뜻이죠. 동안? 전에 우리 동안 배운 적 있지요. 10일 동안 할때 어땠습니까? 그렇죠. 뛰었습니다. 닷새 동안 할 때도 뛰었죠. 기억나시죠? 근데 그동안 할땐 붙이고 한동안 붙였고 오랫동안 어땠죠? 다 붙였죠. 이거 기억나시죠? 중은 뭐랑 똑같다고 의미가? 동안. 동안은 기본적으로 띄우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공부하는 중은 띄는 게 맞습니다. 그렇죠? 공부하는 중은 띄는 게 맞다. 또 하는 자체가 꾸며주는 말이잖아요. 꾸며주기 위해서는 띄는 게 맞지요. 그동안, 한동안, 오랫동안은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. 많이 쓰니까 그냥 붙이는 거예요. 한 단어처럼 그냥 써준 겁니다. 그러면은 뭐 공부하는 중도 중이지만 이런 중이란 단어 참 많이 씁니다. 공부 중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공부 중도 어떻게 해요? 당연히 띄어야 되는 거죠. 냉방 중. 냉방. 띄어야 됩니다. 방송 중. 띄어야죠. 방학 중. 임신 중. 재학 중. 다 띄어야 합니다. 그쵸? 어려울 거 없네요. 안녕.